탄도미사일은 완만한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탄도부가 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지만 전투부가 분리된 뒤에는 활강을 합니다. 미꾸라지가 이 수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형적인 궤적인데요. 뭐야? 야,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면 와, 무섭다. 만약에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 예측을 해서 요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좌우로만 변칙 기동을 해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워낙에 속도가 빠른 데다가 게다가 저공으로 들어옵니다. 네네네. 그런데 좌우 상하로 기동하면은 이거는 정말 요격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어렵네요. 아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사실 1, 2분 만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예.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잖아요. 아니 진짜 북한에서 이렇게 그 이 정도로 기술력이 지금 뛰어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2021년 초에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해 9월 달에 첫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사이에 네 번의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또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이 대응하기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2년 전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발사했거든요.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발사 전에 우리가 사전 징후로 포착해서 발사할 것 같으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도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의 차이예요. 네. 2년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썼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고체 연료를 쓴 거거든요. 아, 이거 우리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 고체 연료라고 하면 액체랑 차이가 좀 큰가요?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는데 김준 기자가 지난번에 했어요. 자, 지금 군사 강국에서는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개발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구조대에서 보시면 알듯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복잡해요. 비싸요, 만드는데. 고체 연료는 심플해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액체 연료를 쓸 때는 액체 연료를 한번 주입해놓고 발사를 안 하고 이렇게 스탠바이를 시켜놓잖아요. 그럼 액체 연료가 슬슬 누수되거나 액체 연료가 변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쏘려면 처음엔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비워놨다가 연료를 주입하겠죠. 그렇죠. 이제 쏠 때는. 그러면 연료를 눈치치지, 주입하는 시간 눈치치지. 동안 위성으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해 놔도 변질이 안 돼요. 와. 그래서 한 번 연료를 주입해놨다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쏴도 돼요. 한 방에 빡 이렇게. 그래서 액체와 고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이번 고체 연료 발사 성공으로 증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했다. 네. 이건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혹시 러시아가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번에 그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까지가 1,400km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도달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